5년 전에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하느라고 바이오가드 실손을 어렵게 받으셨어요. 바이오가드를 보험으로 적용받는 최초 사례였었는데 실손보험을 받고 나서 피해? 어떤 불이익? 그런 게 있었다고. 보험 이후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, 암 이쪽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요. 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실손보험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험 보장이 힘들다. 2연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2년 동안에 보장 못 받고 2년 후에 보장을 받는다든지 굉장히 고위험군 취급을 받으셨네. 아니면 또 보험을 가입을 하되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.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뭐 고위험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합병이나 추가 질환이 없었다.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했어요. 그때 보장받은 것 때문에 불리익을 많이 당했어요. 한 200만 원 남짓 그때 실손 받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네. 가입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. 수면 다운 검사가 보험이 되고 양압기도 보험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많이 받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.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동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예 가입은 안 되는 거. 5년이 지났더라도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동일 질환이 있었냐,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고 아니면 보장 금액이 완전히 축소된다. 실손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피해 거의 100%입니다. 양압기도 그렇고 무호흡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. 그나저나 바이오가드는 지금 5년 동안 잘 쓰고 계세요? 아, 잘 쓰고 있습니다. 쓴 날과 안 쓴 날의 차이? 일단은 숙면이 된다 안 된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